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이뻐라. 어머머, 너무너무 예뻐요. 행복합니다. 꽃만 봐도. 어머, 꽃이 최근에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더니, 오늘 6개나 피었어요, 6개나. 어머, 너무 사랑스럽죠? 어머, 여보세요. 어머나, 세상에.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너무 예쁩니다. 뿌리 튼실한 거 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예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비가 오고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해님은 벌써 저기 멀리까지 가버렸네요. 하늘은 파랗죠. 근데 베란다는 이렇게 깜깜하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우리 풍로초 소소하게 키우고 있는 풍로초들 여름맞이 준비 좀 하게요. 하엽도 많이 치고, 그제 물을 좀, 비 오기 전에 물을 좀 말렸더니, 이렇게 노릇노릇 하엽도 많이 치고, 저 풍성한 잎들 좀 떼내서 좀 시원하게 통풍 잘 되게 한번 해줄게요. 요렇게, 얘는 진짜 얘가 삽목해서, 제가 처음 풍로초 삽목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어머, 튼실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엽 떼고, 요 보세요. 한 잎이 딱 남아 있습니다. 어머, 너무 사랑스럽죠? 이꽃 자체가 얘들은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꽃이라 색감도 참 예쁘답니다. 여기에 진짜 꽃이 많이 맺혔었는데 싹 떨어지고 다시 꽃이 또 올라오네요.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니까 얘들을 굉장히 이렇게 꼭 키우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을 제가 처음 나봐요. 그래서 또 다른 모든 식물들이 다 여름이 힘들지만 우리 풍로초들도 또 여름 잘날수 있도록 하엽들 깨끗이 정리해주고 바람 술술 잘 통하도록 손질 좀 해볼게요. 요 아이들은 근상이에요, 근상. 근상은 뿌리를 말 그대로 뿌리근 위상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키우는 걸 근상이라고 하죠. 돌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감아서 보세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근상이라고 해요. 나름대로 멋스럽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뿌리가 튼실해져야지만 그런 상으로 키울 수 있겠죠. 이 뿌리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아주 뿌리가 튼튼해 보이죠? 아래에 잎들을 깨끗이 정리 좀 할게요. 이 아이는 아직 근상할 만큼 뿌리가 튼실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그냥 반근상 형식으로 뿌리가 위로 조금 올라오게끔 돌을 하나 받쳐놨어요. 이렇게 한번 하엽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꽃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제가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 하엽을 또 아랫잎장들 이렇게 떼주고 나니까 더 풍성하고 튼실해지는 것 같아요. 얘들이 야생화잖아요, 원래. 풍로초가. 이렇게 개량을 해서 우리들이 가정에서도 키우고 있지만, 원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애들이잖아요. 자연 속에 있는 아이들은 통풍이 저절로 되는 데서 살고 있다가, 우리 사람들이 이쁘다고 아파트에서 키우고,
또 정원에서 키우고 하다 보니까 자연 조건에 그만큼 잘 맞도록 맞춰주는 것이 좋겠죠. 되도록이면 잎을 넉넉히 제가 떼버리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꺼냈습니다. 여기 새 잎이 엄청 올라와요. 제가 일전에 한번 아랫잎을 좀 떼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새 잎이 더 많이 나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요새 잎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 아이는 당근마켓에서 진짜 여리여리한 아이. 제가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사왔는데 의외로 더 탄탄해지고 그분이 굉장히 이제 환경이 또 그분도 베란다에서 키우시던 분이라 햇빛 많이 못 보고 하니까 굉장히 이거 여리여리하더라고요. 제가 분갈이 해주고 어머나 어머나 미안. 분갈이 해주고 또 창틀 위에 올려놨더니 그렇게 얘들한테 잘 맞나 봐요. 창틀 위에가 통풍도 잘 되잖아요. 그 밑에 하엽 찌꺼기들도 깨끗이 다 떼내주고. 얘는 진짜 제가 배수 잘 되는 흙으로 산흙에다가 마사 섞고 해서 배수 잘 되게끔 해놔가지고 물 부으면 그냥 줄줄 흘러요. 그러니까 물 빠짐이 너무 좋으니까 물 마름도 빠르겠죠. 그래서 자, 그제 비 오기 전에 바짝 말라가지고 애들이 축 처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면관수로 제가 푹 물에 담궜더니 얘들은 꽃대예요. 푹 담궈놨더니 얘들이 또 생생해지네요. 그 어려움을 한번 겪고 나면 애들이 더 싱싱하고 깨끗해진답니다. 건강해지고요. 아이고. 일전에 초봄에 분갈이 했었어요. 또 자리 잡으라고 제가 이렇게 묶어 놨는데요. 창 밖에 저기 햇빛 많이 보는데 내놓으면 색감이 막 단풍 들듯이 그렇게 물이 들어요. 너무 막 더운 햇빛은 좀 힘들어 보여서 제가 창틀로 옮겨졌어요. 창틀에 옮겨주면 색감도 좀 푸릇푸릇하고 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창틀 위에 올려놓고 키우고 있어요. 많지 않는 창틀이 우리 집 VIP석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줄기가 나오니까 요 줄기들을 잘라서 삽목하면 되죠. 요 꽃맺은 거 보이죠? 요 꽃이에요. 얘는 꽃 진자리고 얘는 꽃대랍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여린 몸에 이렇게 줄기가 이런 줄기가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꽃 키우다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아요. 이런 아이들도 삽목하면 다 삽목이 잘 돼요. 이 아이는 꽃이 참 많이 달렸었더랬어요. 많이 달려서 한번 지고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함께 같이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보시기에도. 쭉 이파리를 좀 조금 아랫잎들은 제가 재단엽 아랫잎들 하엽 질 애들 미리미리 떼버리듯이 이 아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바람길이 생겨서 통풍 잘 되고 애들이 더 시원하게 살겠죠. 이렇게 이파리 떼버렸더니 잎이 훨씬 풍성해지고 이뻐졌어요. 저도 이게 초보니까 배워가면서 하는데요. 여러분도 식물, 새로운 식물 키울 때 항상 여보세요. 꽃대 보세요. 꽃대.
항상 얘, 이 아이의 특성이 뭔가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가, 뭐 수입종인가, 야생화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 덜 보내고 우리 집 환경에서 최대한 얘들 특성에 맞춰서 키울 수 있도록 원산지나 이런 걸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줄기 보세요. 이렇게 꽃 진자리. 엄마나 엄마나 이 아이는 떨어져 가지고 또 강제 삽목이 되었네요. 여기 심어줘야 되겠어요. 이 줄기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대충 이파리를 많이 뗐으니까. 이파리를 좀 많이 떼준다고 떼주는데 또 떼는 게 이런 거 떼는 것이 아깝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떼줄 때는 떼주고 잘라줄 때는 잘라주고 해야지만 애들이 더 건강하게. 요 색깔이 좀 다르죠. 여러분 보시면 요런 애들은 그냥 떼버리는 거예요. 아래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생생한 잎이잖아요. 이런 거 떼버리면 그 자리에서 또 우리 옛날에 새치 뽑으면 새치에 뭐 머리카락이 두개 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원리 같아요. 이파리가 더 촘촘하게 예쁘게 잘 나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얘들은 잎들은 제때제때 떼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떼주고요. 작은 화산석에 이렇게 뿌리를 감아서 아래쪽에서 영양을 올려서 이렇게 자라는 거죠. 보세요. 고목나무에 줄기처럼 이렇게 자라고 있죠. 처음에 근상 올릴 때는 한동안 이끼로 싸두고, 이 갑자기 속에 있는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렇게 이끼를 사가지고, 또 수분 유지를 해줘야지만 얘들이 다 근상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선물 받은 아이라 고이 신경 써가면서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신 분이 보신다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고 또 꽃도 잘 피워주고 있으니까 소식 전하는 의미도 있고 제가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렇게 풍로초 여름맞이 하엽정리 이렇게 깨끗이 해줬습니다. 다음에 또꽃 예쁘게 피면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풍로초 함께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게 사시게요. 감사합니다.